성표 그리고 느낌표가 있는 힐링의 시간 12시 힐링 탈 칭찬의 미소로 물드는 산곡을 꿈꾸며 창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처럼 주머니 속 손난로처럼 소중한 사람에게 따스함을 전하는 칭찬 시그널 칭찬 우체통에 당신의 목소리를 담아주세요. 함께해서 행복해요. 행복띠 강지영입니다. 어떤 건물에 이런 문구가 걸려있다고 해요. 생존을 하면 표류지만 목표를 찾아 떠나면 모험이다. 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꿈이라는 게 찾고 싶다가도 또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가끔은 잡고 싶다고 잡아지는 것도 아니고 당장 눈앞에 산더미같이 쌓인 일을 하다 보면 종종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또 할 수 있는 게 뭐였는지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도 생존보다는 모험이 우리의 인생에 더 멋지긴 할 텐데 말이죠. 가슴속에 가지고 계신 꿈 하나라도 가지고 계시다면 일부라도 위대한 모험의 일부가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모험을 떠나기 전 기대되는 마음으로 오늘의 칭찬 우체통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교회 사순 순장을 맡고 있는 오현수 권사입니다. 산곡교회는 참 멋진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제가 칭찬의 주인공이 되니 쑥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저를 좋게 봐주시고 칭찬해주신 허정호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사님께서는 청소팀장을 맡기 전이나 후에도 변함없이 주님의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십니다. 솔선수범하시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시는 허정호 권사님을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제가 이어서 칭찬해드리고 싶은 분은 어린이교회 영화부 교사를 맡고 계신 정경숙 A 집사님이세요. 우리 정경숙 집사님은 가장 어린 아가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사역을 하시는데 매주 예배를 앞두고 어린이 일교회 예배 장소를 깨끗이 청소해 주십니다. 아가들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놀이용품들을 물티슈로 닦아주며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돈해 주십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 근무로 아주 바쁘심에도 그 사역을 성실하게 이어가고 계시니 저의 눈에도 예쁜데 하나님이 보실 땐 얼마나 더 예쁠까요? 제가 선물해드리고 싶은 곡은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요즘 설교 말씀 제목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더 떠오르고 듣고 싶은 곡입니다. 주님께서 정경숙 집사님 인생에 도움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또 친구가 되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선물합니다. 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정경숙 집사님이신데요. 어린이 일교회를 섬겨주시는 모습에서 정말 진심이 뚝뚝 느껴졌어요. 아가들을 위해 예배당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물품도 하나하나 깨끗하게 정돈해 주시고 세상적인 마음에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생활로 정말 바쁘고 피곤하실 텐데요. 그 모든 마음을 이겨내시고 정경숙 집사님의 아가들을 위한 진심어린 사랑과 또 깊은 섬김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정경숙 집사님 되시고 집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찬양 선물 띄워드릴게요. 광야를 지나며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제법 추워진 초겨울 날씨 같은 요즘이에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낙엽들이 지고 또 겨울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한치의 오차 없이 멋진 가을과 겨울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저도 올해는
빨주 노초 알록달록 예쁜 단풍들을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겨울이 더 다가오기 전에 가을을 더 깊이 누리시는 힐링타임 가족들 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더 깊고 풍성한 가을을 보내실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산곡교회에서 매주 수목금 드려지는 3721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가득한 3721 기도회에 모두 함께 하셔서 뜨거운 기도 제목으로 더욱 감사의 열매가 익어가는 기쁨의 시간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따스함을 나누는 곳, 말씀 속 울림이 있는 곳, 달콤한 사랑의 향기 가득한 12시 힐링타임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